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해당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을입니다. 이 해당화는 6월경부터 꽃이 피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또 늦게 달린 열매는 지금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네, 요즘 꽃이 좋아서 정원수로 많이 심지만 이 해당화는 독성이 없고요. 식용과 약용할 수 있습니다. 봄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꽃도 식용과 차로 이용합니다. 또 이 해당화 열매도 차나 발효액, 담금주 등으로 식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특히 이 열매에는 제날리올,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과 다량의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다려 먹어도 좋지만 비타민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담금주,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또한 이 열매는 식욕 증진과 피로 회복에 좋고요. 몸이 건강해지는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혈을 풀며 혈행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복부 비만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대사증후군을 억제합니다. 이 해당화는 전통적으로 꽃봉오리를 4개와 뿌리를 4개와 근이라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잎에는 당뇨예방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줄기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그야말로 영양덩어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는 레몬이 17개, 브로콜리는 5개, 무는 40개 분량의 비타민C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당화 약성은 맛이 달고 약간 쓰며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꽃은 기행해울과 활혈산호의 작용이 있습니다. 기를 다스려 흉복부가 그들먹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해서 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울한 정신을 맑게 해주며 어혈을 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네, 또한 간을 보호하며 습기로 인해서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관절통 등의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관절염 등 염증질환, 적백대야, 토혈과 각혈, 이질, 설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잎을 차로 마시면 항산화 효과,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고요. 해당화 뿌리도 혈당을 내려주고 기력 보강에 효능이 있습니다. 줄기는 최근에 항암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간암 등에 좋고 특히 호르몬 수용체 매개암인 전립선암의 치료와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네, 말린 잎과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수시로 마시면 좋고요. 열매와 같이 꽃을 담금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약재 이용은 하루에 말린 꽃은 2 내지 6g, 줄기나 뿌리, 잎은 20 내지 3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열매 담금주는 열매 500g에 소주 1.8L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해당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